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이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입니까? 아니면은 남몰래 또 남알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믿음 좋은 걸 가지고 뭐 성경 많이 읽는다, 뭐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뭐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가까이 있는 교회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숙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 가지고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해서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를 포용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강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죠. 형제의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대로 형제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고 함께 그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판합니까? 거부합니까? 깔봅니까?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조금 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 보면 우리 강한 자가 하고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 자신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 강한 자가.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약한 자가 아니고 믿음 강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산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교회를 놓고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교제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교제가 아무래도 좀 낫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좀 교제하기가 낫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교제하기가 낫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차이점이 많은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큼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가장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성격을 보아서는 어울릴 수도 없고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끔 참 교역자로서 다루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우물가 선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연나으로를 그야말로 그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분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300명이 뭐 왔다가 돌아갔다, 뭐 몇백 명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다 갔다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매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 통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분 아시잖아요. 과거에 술집에 있었고 술 팔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좀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돌아왔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사랑의 교회와 함께 예배를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상으로 봐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못 들어갑니다. 제자훈련 들어가려고 신청했더니 교회에서 삐터놓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들어가면 제자훈련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 받기 쉬우니까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부터 그랬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옛날 생활 청산하고 예수 믿고 정말 조금도 흉어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제자훈련도 들어오고 좀 함께 우리가 일하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자훈련도 안 받아주어. 그러니 사랑의 교회 소속은 돼 있습니다만 항상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본다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려면 우물가 선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유흥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해놓고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인간관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 강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형제도 차별하지 않냐고 그들의 약함을 받아주고 싸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된다면, 옥목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된다면, 우물가 성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약한 자의 약점은 쉽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해서 안 되는 행동을 앞세웁니다. 이해를 잘해주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조심을 내도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믿음의 약함이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약한 자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약한 자입니까? 어떤 형제는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강단 뒤에 십자가가 없는 걸 보고 시험을 크게 받습니다. 야, 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 그 형제의 주장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는 제외해놓고 한 가지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얼마만큼 참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어느 정도 그들을 위해 주어야 할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원칙을 줍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각자 소신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1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약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한테 끼치는 상처, 그들이 무능해서 저질러 놓은 잘못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고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짊어진다는 이 단어를 이사야만큼 멋있게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이때 찌고 담당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담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듯 형제의 약함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마땅히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형제의 약한 것을 자기 약함으로 알고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하면 치루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에 자기를 모여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워야 할 희생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2절 가서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형제의 유익을 도모한다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우듯 서로 붙들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약합니까? 약한 믿음을 내가 붙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약점이 많습니까? 그 약점이 점점 없어지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형제를 기쁘게 하면서 그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교훈은 교훈 그 자체로 보면 그야말로 100만불짜리 교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나의 기쁨을 희생하고 형제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삽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은 어느 정도냐가 문제죠.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기쁨이 될 때 하려고 하지 나의 기쁨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형제 기쁨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색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마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성경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 옳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본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강한 동기가 나에게 작용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로 하여금 나를 잊어버리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형제의 약함이 바로 나의 약함인 줄 알고 짊어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이 나에게는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희생하고 형제의 약함을 짊어지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의 큰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했어. 우리를 구원해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기쁨을 송두리째 다 포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방을 예수님이 자기 혼자 짊어졌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저주를 자기 혼자 짊어졌습니다. 왜 짊어졌습니까? 왜 짊어졌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8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꼭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기를 거부했습니까? 왜 하나님 자리를 내버리고 내려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종의 모습을 입으셨습니까? 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까? 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영혼을 정난하게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은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진한 감동 앞에 변화를 받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지. 나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생활은 가장 저질이다. 예수님처럼 좀 살아보자 하는 강한 동기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강한 동기에 끌려서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마음을 일컬어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똑똑한 여자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럴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아, 여러분 압니까? 예수 믿을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됩니까?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하는 이야기 같지만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알아두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나 외우는 사람 싫어 진짜. 미안합니다. 어떤 자매 한번 만났더니 그 언동이 경망스럽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약점을 지녔는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입에는 떠나지 않고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징그러워서 못 듣겠어. 징그러워서. 자, 그렇지만 외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지. 외우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다고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화평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아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다듬고 다듬고 아주 압축을 해서 딱 하나로 만든다면 이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성품,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을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음행이요, 술수요, 원수 맺는 거요, 분쟁하는 거요, 시기하는 거요, 분내는 거요, 당짓는 거요, 분리하는 거요, 투기하는 거요, 방탕하는 거요. 전부 다 묶어놓고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한, 내 위주의 삶, 나의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대별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성품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요. 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나 혼자 좋아한다고 그거 당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희생적이냐? 형제의 약함을 얼마나 참 짊어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느냐? 이것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예수 안 닮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는데 예수 닮았다는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놓고 예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300년 전에 유명한 신학자요, 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성격이 좋지를 않았어요. 괴팍하고 다루기 어렵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버지가 보아도 이 딸은 실망받게 주는 것이 없어요. 가끔 보면 자식 복이 없으려면 이런 자식들이 나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돈 집어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아무리 성자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도 이런 이상한 딸이 나와요. 딸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했습니다. 저것을 누가 데리고 갈까? 걱정이요. 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오더니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유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정하는 청년인데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잘됐다 하고는 그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니까 양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가 아직 내 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아. 이랬어요. 아니,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글쎄, 내 딸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님도 저를 사랑하는데요. 아니, 글쎄, 내 딸과 자네는 격이 안 맞아. 무슨 자격이, 무슨 격입니까? 아니, 당신 따님도 믿음이 좋고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무슨 또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젊은이, 고집 부리지 말게. 내 딸 같은 사람과 평생 동거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은 되어야 될 걸세. 자네가 하나님인가?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흠을 많이 가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의 약함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이만큼 예수를 닮은 우리의 모습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답답한 마음이 더 생기죠? 야, 이거 뭐, 내가 집안에 있는 뭐, 시부모도 하나, 뭐, 하나님처럼 내가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마당에 뭐, 교회 안에서 뭐, 형제의 약함을 짊어지고 무슨,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라야 되고 그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진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 보면 전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끝으로 제가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힘을 얻고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성경은 그 다음에 다같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려 함이니라. 우리를 교훈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 성경 기록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요. 힘을 얻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못된 성격은 자꾸 약해지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동안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십니다. 내 하나만을 앞세우는 악한 성품을 깨뜨립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심령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려고 하는 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자꾸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그 안에서 자꾸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부끄러운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묻혀가지고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우리 길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 받자고 해도 글 쓸 줄을 모르는지 게을러서 그러는지 쓰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묻혀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점점 자기 안에 자라는 것을 느끼는 자매들은요, 옷 입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 많이 있으면 좋은 옷 입고 뭐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고급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그 뭐 심리죠. 그걸 내 못 입으라 할 자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자기 수고한 만큼 자기가 입고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은 뭐 누구나 막을 수 없죠. 그러니 교회 나올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이 옷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예민하더군요. 제 눈에는 이 옷을 입었든 저 눈에는 저 옷을 입었든 하나도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저게 무슨 옷이 다른 것인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저 치마 저고리만 걸치고 나오면 끝나는 건데 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을 실금실금 옆으로 보면서 벌써 다 평가해요. 저게 얼마짜리 정도 되겠다. 야, 저 집사님 지난주는 어떤 것을 입고 왔더니 오늘 또 다른 거 입고 왔구나. 이러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벌써 그게 뭐냐.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약한 부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매들 중에는 좋은 옷을 남편이 해주어서 걸어놓고도 교회 올 때 못 입고 나가요. 왜? 약한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안 입어요.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벌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몇 백만 원짜리 그죠? 무엇을 걸치고 막 나보란 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이러고 들어온다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저 부인이 참 생활이 유복한 줄 알았는데 참 옷은 검소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입고 오면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다른 형제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놀라운 것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압니까? 5절, 6절 봅니다. 예수님의 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꿈 첫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걸 알면 약한 형제들을 비판하고 깔아뭉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싸주고 하나 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의 꿈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자, 봅니다. 그 다음 9절. 8절부터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를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꿈인데 그것은 두 번째로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은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열방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것입니까? 구약이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9절 중간에 봅니다. 구약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때 내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로 뭐냐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대로 예언했어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열방들아 다같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1절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드디어 이방인과 헬라인, 유대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가 되어서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드디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마음 가득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13절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다음에다 같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요. 이 소망을 믿는 자에게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주님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위해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인도 흑인도 없습니다. 미개인도 문명인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습니다. 종도 상전도 없습니다. 식자나 무식자도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도 없습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소망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아는 사람은 이 꿈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되게 하는 일, 형제를 포용하고 하나되게 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합니다. 나의 기쁨을 송두리째 뺏기는 한이 있으라도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수가 있고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는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1년 공부한 사람보다 성경을 10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 지나면서 15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계속 외우세요. 외우면서 내가 이 정도로 사느냐,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냐,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강하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반문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말씀 앞에 앉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사람처럼 다듬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천박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철저하게 아직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나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만을 앞세웁니다. 약한 형제를 주님, 우리가 참 나의 약함처럼 짊어지고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것은 다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지식이요 상식이지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송두리째 녹아지는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